바이올린의 매력은 선율을 담당하고 있고 솔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고,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해온 그런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, 상세히는 제 학생들한테만 전수를 해줄 예정이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고, 어떠한 악기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을 담당하는 그런 교본 같은 거 있잖아요.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칼플랫이라는 교본이 기본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본인데, 대체적으로 제 학생들에게는 칼플랫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, 그리고 기본이 잘 되어야 본인이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음악적인 여러 표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